요시미야 계대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또 애태우며 찾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을 사람, 이 땅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성을 쌓아줄 것인가? 누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어느 시대나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때 일본에 의해 거의 멸망당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라를 살린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려시대 거란에 의해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에 강감찬 장군이 이 땅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하만에 의해 이제 죽을 날이 결정되어 모든 유대민족, 유대백성들이 다 죽게 된 그날 수많은 유대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금식기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그 백성을 살려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냅니다. 약속의 땅으로 40년 인생을 다 바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있을 때 백성들은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구름으로 가득 쌓여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긴긴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자고 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던 금붙이, 이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거기서 뛰놉니다. 이 산 아래의 장면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너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대신 만들 테니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보라.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막아섭니다. 하나님, 그 맹렬한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돌이켜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화를 내려주시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가 가로막고 서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말대로 진노를 하지 않겠지만 이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이 불을 쌓아놓은 이 백성과 난 다시는 동행하지 않겠다. 너가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내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 봐주겠지만 나는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진멸할지 모른다. 그때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셔서 그때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200만 히브리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나라 말기, 이제 유대 땅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의 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더 이상 나는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로 더 이상 막지 않을 것이다.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셔서 바벨론이 삼키기든지 바벨론이 칠밤든지 나는 더 이상 돕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백성을 더 이상 돕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멸망시킨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 100명만, 의인 50명만, 의인 40명만, 의인 30명만, 의인 20명만 마지막 기도합니다. 마지막 중보 기도입니다. 의인 10명은 있겠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마.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백성과 동행하시지 못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각종 금기명 보물들이 가득함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을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나라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읽히고 있듯이 각계각층 백성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일까지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죄악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귀족들과 통치자들 왕부터 다 불의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들조차도 대부분 부패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같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우상으로 심어 놓는 그런 일들이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제국인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제국을 일으켜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울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아주 몇 안 되는 선지자들이 울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왕들이 정치하기 좋은 예언을 하면서 안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 온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왕부터 정치가들이 다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을 돌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돕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고 있다. 찾고 찾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중보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으셨지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해도 그 땅 백성들을 변화시킬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가 바다보다 더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배달을 막고 있는 뚝이 무너지면 다 침수되는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소년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잔뜩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엔가 그 뚝을 들이밀고 있는 동상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죠.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이 한스가 어느 날 엄마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면서 어디선가 물소리를 듣습니다. 급히 가서 보니 바다를 막고 섰던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합니다. 이 뚝이 결국 뚫리면 어떻게 되나. 이 마을이 물난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이 넘쳐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있다. 순간소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향해 소리를 질러대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나 혼자라도 이 뚝을 막자고 생각하면서 옷을 벗어 팔뚝을 들이밉니다. 물이 점점 멈추니까 한스는 자기의 온 몸을 다해 그 구멍을 막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몸은 춥고 팔이 저리고 아팠지만 한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팔 빼면 뚝이 무너집니다. 온 마을이 바다가 됩니다. 내가 참을 힘을 주십시오. 다음날 새벽입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하라고 하던 농부가 그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의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나라를 살린 소년의 이야기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가정을 살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살릴 기도의 사람, 나라를 살릴 기도의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가 이 뚝이 무너져서 그 성으로 지금 막 침수가 들어와서 곧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리죠. 그 유월절 절기 때문에 유월절기가 끝나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를 헤롯 왕이 붙잡아 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느낌을 받은 헤롯 왕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거의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이라 옥에 가두고 이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이 군사를 넷씩 네패에 맡기고 그를 양편에 이 베드로 양편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무너질 지경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때 무엇 하나 힘을 내서 구출조를 만들어서 저 옥에 가둔 갇힌 베드로를 구원해낼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마가다 앞방에 모입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이다라빵에 모인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처형되는데 처형되면 이 초대교회는 무너진다고. 그 새벽, 그날 밤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큰 빛 가운데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인도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은 왠지 눈뜨고도 천사가 이끌고 가는 베드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천사에 이끌려 이 창고가 옥문이 다 열리고 천사가 이끌고 가는 곳을 따라 나와 어느 집문 앞에 섭니다. 마가이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들립니다. 성소들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이 모든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자기를 살리고 초대교회를 살리는 일을 맡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나가 초대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치된 마음으로 합심하고 기도하자 그 중보기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도가 죽어가던 초대교회를 살리고 내일 죽을 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죽을 영혼을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 그 기도를 드릴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죽을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그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